저희가 이번 주 내내 짚어봤던 얘기는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20일께가 정점일 것이다. 최대 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관측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25번 환자가요,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번째 환자는 금일부로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 환자분은 상당히 연세가 많으셔서 46년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좀 면역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고 완치되는 사람들은 죽는데 또 하나 걱정이 이거잖아요. 김 교수님, 지금 왜 재발했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방역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예.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좀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 특히 이제 아들, 며느리 내외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이 자택에서 쓰고 있었던 어떤 물건이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어떤 물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자기가 다시 자택에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다시 재감염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잠시만요. 말씀으로 죄송한데 그러니까 네. 재발이 면역력이 떨어져 재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감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검체, 뭐 냉장고라든가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건 없는지 이런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퇴원한, 완치됐다고 해서 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자가 격리를 시킨 상태에서 2주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요. 무려 14%가 다시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것이 과연 퇴원시켰을 때 제대로 확진 검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재감염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고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항체가 생겨가지고 걸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로나는 비말 감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뿐인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확진 사례도 새롭게 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이렇게 서울 명성구의 부목사와 성동구청 직원이 탔는데 지금 글쎄요.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럼 결국 또 마스크 안 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까? 일단 두 사람이 다 이제 마스크를 안 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단 뭐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제 감염이 됐는데 예전에 사스 때 중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한 그 호텔의 9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사스에 걸렸는데 예. 나머지 사람들이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됐대요. 근데 지금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 감염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의 9층 누르는 그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균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9층 가는 사람은 다 그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게 균이 묻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가고 그걸 누르면 또 물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좀 그 누르시라고 할 때 그때 꼭 손으로 절대 누르지 말고 다른 물건으로 누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꼭 이제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말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이게 어떤 눌렀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어떤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될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스터리 첫 번째가 지금 재확진 판정을 받은 25번 환자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리가 이 같이 승강기만 탔을 뿐인데 이 부분인데요. 세 번째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환자 눈물을 통한 전염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피부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예. 우리 얼굴을 보시면 눈하고 코하고 입에 점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바이러스가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코나 입 말고도 눈 안쪽에 예. 안쪽에 점막을 통해서 예. 침투가 가능합니다. 저게 한 달 전에 한 전문가가 했던 주장이었어요. 예. 눈물과 점막. 그래서 당시에도 뭐 수영장과 목욕탕 가급적 피해라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하국장 중국 연구진이
눈물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네요. 예, 중국 저장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사안인데요. 저분의 이제 왼쪽 눈물, 오른쪽에서는 같은 눈물인데도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왼쪽 눈에 있는 결막 부분에 있는 눈물을 채취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눈물을 통해서도 바로 감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눈, 코, 뭐 입 여러 군데 뭐 감염이 될 수 우리가 이제 코하고 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실증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짚어본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들을 좀 보니까 좀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어떻게 침투할지 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이제서야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We have now increased our assessment of the risk of spread and the risk of impact of COVID-19 to very high at global level. 글쎄요, 뭐 너무 친중 성격의 WHO 아니냐 했는데 이제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 얘기까지 해서요, 김 교수님. 그러면 이런 대유행 최고 높음 매우 높음 상황에서는 100%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우선 지금 현재 팬데믹은 아니지만 팬데믹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세계 각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런 감염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입국 차단해서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또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 생기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 확산을 통한 피해 최소화,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하시는 분을 최소화하고 또 이런 분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전파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국민의 참여가 알겠습니다.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00% 못 막는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막진 못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방어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역 체계를 180도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지만 손으로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비말이 튀어서 감염이 되고 긴밀한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 전파 차단을 끊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될 수 있겠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서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들 조기에 차단해서 격리하고 또 이미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특징적인 사례,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사례,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얘기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